이렇게 딱 모양만 보시면은 피자 한 조각처럼 생겼죠? 그게 이제 전이 대를 둘러싸고 있어요. 전 273평, 대 169평. 그렇게 돼요. 그 요집은 바닥에 공구리 다 쳐놔가지고 별로 풀베고릴 건 없어요. 이 남향입니다. 현관 기준. 저 앞에 큰길 보이잖아요. 저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이제 제천이나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 좌측으로 가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 꼬라댕이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제천 베리굿 부동산입니다. 요 위에 주황색 지붕, 요 깔끔한 집이에요. 여기는 대지가 169평이고 건평은 26평, 경량 철골조, 2022년 사용 승인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 다 공구리 쳐놔가지고 뭐 잡초 뽑고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농사 짓기도 그렇고. 그럼 밑에 이제 개울이 있어요. 집 앞에. 여기 뭐 경계는 보시다시피 여기 돌멩이 쌓아놨잖아요. 보시면 되고. 집은 뭐새 집이죠? 22년 사용 승인이니까. 지금 입구에 이제 문 열면 방충망 쳐놨고, 여기 중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짐을 쭉 싸놓으셨어요. 짐이 많네요. 뭐 잔도 쭉 있고. 들어오니까 집은 시원합니다. 위에 보면은 뭐 편백인지 위생인지 이렇게 해서 입구 들어오면 바로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 화장실이 바로 달려 있어요. 안방에 화장실 달려 있고, 그리고 거실. 여기서 내다보면은 말이 환하게 내리다 보여요. 짐이 많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깨끗합니다. 손볼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은 두 개고요.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뭐 창고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뭐 방처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무를 쭉 둘러놔가지고 나무 향기가 나요. 이게 편백인지 뭐 나무 향기가 나요. 여기는 제천 시내에서는 1시간 넘게 걸려요. 집 밖에 보면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수도도 하나 빠져 있고, 창고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집 옆에 보시면 여기 밭이 있어요. 저, 이 밭이 270평 정도 됩니다. 요거하고 대지 160평 해갖고 한 440 정도 되나? 이거 어쨌든 그 정도. 요 밭도 요 위에 집 그거하고 물건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